실험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추천을 누가 해주셨냐면은 엘빈 로스. 이분이 2012년에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래요. 스카네인슨, 찰스 두이고 이렇게 완전 짱짱한 분들이 추천해줬는데, 딱 키워드를 말하면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 그게 뭐지? 경제학인가? 어려워 보이는데,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이 넛지. 옆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찌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선택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똑똑한 선택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편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더 나은 최선의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설계를 잘 하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B 테스트인 것 같아요. A/B 테스트. 이게 뭐냐면은, 그냥 페이스북 여러분이 광고를 할 때 제목을 이 딸기 우유가 맛있습니다, 그 키워드랑 이 딸기 우유 안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썼다고 해보세요. 어느 걸 선택할지 이렇게 또 막 배경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한데 딱 그 키워드만 다른 거예요. 그거를 A랑 B랑 놔두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거를 왜 선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거를 제안한 사람도 모르는데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세금을 걷는데 잘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소득인데 안 거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세금 내세요 요 편지만 보냈는데 그거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는 그냥 원래 편지 세금 내세요, 다른 쪽에는 약간 수정한 편지를 보냈다. 세금 내세요 요거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거주하는 도시에 10명 중 9명이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요 문장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웠다. 놀랍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의 비율이 35.8%에서 37.8%로 증가했다. 대단치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총 체납액을 고려하면 수백만 파운드를 징수한 것이다. 나는 이게 대단치 않게 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영업이익률을 2% 올린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로? 한 문장. 한 문장. 다음 거는 네 글자 추가했는데 완납률이 또 바뀌어요. 영국에서는, 요거를 덧붙여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 규범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행동경제학이고 이게 실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문장 하나 추가했을 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왜 그랬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그렇지, 거예요. 그걸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기계적으로 A/B 테스트만 해서 2% 높네?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회의한 거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직감이나 뭐 통찰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너무 많잖아. 뭐 실험하지도 않고. 혹은 뭐 전혀 우리 회사랑 맥락도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합치고 보여주고,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로 결과를 하지, 실제 우리가 있는 걸로 실험을 할 생각을 해본 경우가 별로 많지도 않고 실제로 해본 사람도 많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래서 A/B 테스트 했어. 그럼 이제 클릭이 많이 일어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책이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많은 게 무조건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서 클릭률을 높이는 게 과연 답이냐?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면 좋은 일이지만, 일회성 독자 확보는 신문사가 유념해야 할 유일한 관심사가 결코 아니다. 올바른 신문사라면 독자가 기사를 클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를 읽고 정보를 얻어 장기적인 독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하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결과 자체를 측정하기는 쉬워졌지만 적절한 결과의 선택은 여전히 중대한 과제이다. 실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 알기 힘들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출석률을 높이는 게 교육자, 그다음에 뭐 국가, 인류 차원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토드는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에 관심을 두었다. 한 연구에서 토드와 에비 펠러는 28,080명의 학부모에게 한 학년 동안 세 종류의 가전통신 자료를 보냈다. 한 집단에게는 정상적인 통신 자료, 이외에는 어떤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은 출석의 중요성, 학생이 출석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그해 자녀의 총 결석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다섯 번이나 받았다. 마지막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똑같은 정보 이외에 다른 학생과 비교한 자녀의 결석률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받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추가로 정보를 받은 경우에 대조군에 비교하여,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받은 그냥 기본 베이지만 받은 데 비교하여 총 결석률이 6%가량 줄었고 상습적인 결석률은 10% 이상 줄었다. 이런 개선은 저비용으로 이뤄낸 훌륭한 성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생의 출석일을 늘리는데 6달러밖에 들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상담자와 멘토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수업일당 121불에서 500달러에 달한다. 그러니까 500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9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뭐로? A/B 테스트 실험으로. 멘토 붙이면 뭐 더 잘 될 것 같아. 상담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럴 듯해 보이잖아. 네, 그럴 듯해 보이는데 그냥 그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출석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 정보를 받으면은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단으로 학교를 안 나올 애들이 나온다는.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의 특별한 실험보다 1년의 실험을 계속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실험에도 졸구정신이 필요합니다. 미묘하게 하나씩 바꿔보면서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좀 더 퀄리티 있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실험의 힘이 되게 중요하고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여러분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저는 놀란 게 아마존에 경제학자가 100명이 넘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뭐 하버드 같은 대학교에 경제학 박사가 100명이 넘어서 경제학부보다 더 크대요. 아마존이 여러분 행동 경제학 박사를 웬만한 뭐 학문의 요람보다 더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제목을 뭐라고 줬었냐면 돈 버는 실험이라고 적었어요. 맨 처음에 정해놓은 게. 근데 여기 사회 문제도 너무 많아갖고 뭐 교육 문제, 공공성 이런 것도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실험의 힘으로 다시 바꾼 건데 여러분도 이거를 한번 제대로 이 얇아서 읽기가 쉽거든요. 아 우버는 이렇게 했구나,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한번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도 그걸 삶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